달구벌 만평. 대구 도시 철도공사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충북 진천 주민들에게 마스크 1만 장을 기부했는데, 자, 이 방역 불안을 느끼는 진천과 음성 주민에게 마스크 지원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요청이 있어서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해요. 대구 도시 철도공사 홍성활 사장은 이번 마스크 지원이 국격을 높인 진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라며 마스크 기부를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혀서요. 네, 정의롭고 배려심 깊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진천 주민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요.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부시장으로서 정부 여당과 대구시의 가교 역할을 해내면서 여야 협치를 잘 마무리한 홍일학 전 경제부시장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는데요. 자, 이 내년 대구시장 출마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홍일학 전 경제부시장은 이 곽상도 의원이 출마하면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편협되어 있고 제가 따져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라며 곽 의원을 겨냥해서요. 네, 아무리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라지만 곽상도 의원만큼은 한번 해볼만하다 이 말씀인데, 하하, 그동안 두 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불과 두 달 전 일본 정부는 한국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해 대체 어느 나라 의원이냐는 비난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그저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섰는데, 자, 이번에는 청주 간첩단 사건을 거론하며 지난 대선에 간첩 도움이 있었다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경주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간첩이 도왔습니다. 대통령이 간첩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겁니다. 하며 현재 민주당 대선 캠프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요. 일본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간첩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참,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시는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